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. 통조림. 통조림은 음식을 양철 깡통에 넣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꼭 닫아서 만든 것으로 음식 맛이 쉽게 변하거나 상하지 않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.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전쟁을 많이 했는데 먼 곳까지 가서 몇 달씩 전투를 치르다 보니 군인들의 식사가 고민이었습니다. 나폴레옹은 전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음식 저장 방법,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고 가지고 다니기 좋은 저장 방법을 찾기 위해 큰 상금을 걸었습니다. 이때 프랑스의 제과업자 니콜라 아페르가 병을 이용한 저장 방법을 개발했습니다. 유리병에 채소를 넣고 코르크 마개를 덮은 뒤 통째로 끓이는 방법으로 음식이 오랫동안 상하지 않았습니다. 음식과 병을 함께 끓여서 그 안에 세균을 죽인 것이죠. 아페르는 이 병조림으로 큰 상금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유리병은 무겁고 비싸고 잘 깨졌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지요. 몇 년 후 프랑스의 적이었던 영국의 주석 기술자 피터 듀런드가 통조림을 만들어냈습니다. 유리병 대신 양철 깡통에 음식을 담고 납땜을 하여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여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. 양철 깡통은 유리병보다 값이 싼 데다 가볍고 깨질 염려도 없었기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특히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음식으로 널리 이용되었죠. 초기의 통조림은 따개가 없어 열기가 어려웠습니다. 통조림 회사에서는 가위나 끌로 윗부분을 둥글게 오려낸 다음 열어 드세요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. 이 글을 보고 사람들은 통조림 뚜껑을 칼로 쑤셨습니다. 군인들은 총으로 통조림을 쏘거나 총검으로 뚜껑을 파서 먹었지요. 제대로 된 통조림 따개는 50년이나 지난 뒤 미국에서 발명되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크고 흉한 모양이었다가 점차 작아졌어요. 요즘은 통조림 따개가 필요 없는 원터치 캔이 발명되어 뚜껑 위에 있는 고리를 당기면 깡통을 쉽게 열 수 있지요.